여러분 4년제 대통령 선거가 있다고 됩시다. 그러면요, 잘 고민해봐요. 처음 던지는 질문입니다. 지방선거하고 대통령 선거를 같이 하는 게 좋을지, 국회의원 선거하고 같이 하는 게 좋을지,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한번 손들어 보세요. 지방선거하고 국회의원 선거는 2년마다 있잖아요. 지방선거하고 대통령 선거를 같이 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분 손들어 보세요. 지방선거하고 대통령 선거, 국회의원 선거 손들어 보세요. 제가 보면 요게 정답. 왜 그렇게 하세요? 우리나라는요, 2년 하고 나잖아요? 그럼 대통령 2년 뒤에 선거하는 게 지방선거하고 같이 대통령 선거를 하는 거예요? 지방선거를 하고 난 다음에 2년 뒤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어요. 2년 뒤에. 자,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 같이 합니다. 그 다음에 2년 뒤에 그럼 국회의원 선거가 있죠? 있죠? 여기까지 이해하셨죠? 지방선거 있고 2년 뒤에 국회의원 선거니까 2년 뒤에 국회의원 선거할 때 대통령 뽑힌 지 2년 됐습니다. 우리나라 국민들은요, 그때 심판 선거를 해요. 그럼 여소야대가 되겠죠. 여소, 그러니까 무조건 여당이 패하는 선거가 됩니다. 2년 있다가 하면. 여소야대가 되면, 일단 나라는 좀 시끄럽습니다.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 동력을 못 받아요. 그래서 가급적 여대야소를 하는데, 여대일 경우에도 중대선거이기 때문에, 과반수를 못 얻습니다. 여대 야소가 돼도 괜찮습니다. 근데 과반수가 안 넘기 때문에 재산당하고 연합을 해야 돼요. 연정을 해야 돼요.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는 가급적 국회의원 선거하고 함께 해야지 국정 운영에 힘을 만들 수 있다. 요건 최근에 정치학자들하고 뭐냐? 최근에 따끈따끈한 결과입니다. 지방하고 다 같이 하는 건 어떻습니까? 대통령 선거하고요? 그럼 너무 싹쓸이가 됩니다. 아니, 그 너무 싹쓸이가 돼요. 대통령 되는 게 국회도 이기고 지방선거도 이깁니다. 그럼 견제가 안 돼요. 예, 그거는 좀 불리합니다. 그거는 좀 안 좋습니다. 국회의원 선거하고 지방선거하고 2년 단위라는 거 지금 괜찮아요. 국회에 힘을 몰아주면 2년 뒤에 지방에 힘을 또 반대에 대한 힘을 주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 괜찮은데 싹을 모으는 건 안 좋습니다. 자, 그래서 선거를 내릴 수 있는 길도 있겠네. 어렵지만 중대선거구제 같이 가게 되면 개헌에서 개헌 부칙을 통해서 임기 종료를 끄집어낼 수 있는데 그건 대단히 합법적이고 명예로운 퇴진이 됩니다. 그래서 우리 국민들에게 민주당 국민 자격이 있는지 테스트합니다. 중대선거구제로 정치개혁하겠다고 했어요? 그렇죠? 개헌으로? 네 글자가 뭘까요? 개헌으로? 임기? 중단하면 너무 폭력적이야. 임기 단축. 개헌으로? 제가 개헌으로 하나 답을 해야죠. 개헌으로? 임기 단축. 아이고, 이제 한 3, 4개월 지나면 이게 길거리 구호로 나올 것 같습니다. 누구를? 윤석열. 윤석열. 저는 얘기 안 했습니다. 여러분들. 자,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정리하면요. 민주당 강령 얘기했죠. 민주평화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. 이게 민주당 강령입니다. 그럼 민주당은 국힘과 비교했을 때 가치와 가격 집단이다. 이재명 무사할 것인가? 증거가 없다. 그다음 윤석열 임기 단축 가능할 것인가? 왜 윤석열을 막는가? 극단적인 정치 갈등 때문에, 정치 갈등은 소선거구제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. 그럼 윤석열 반대하는 사람 70%가 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? 개헌을 통해서 임기단축을 아주 합법적인 가정으로 가져올 수 있다. 이게 지금 한 시간 넘는 과정인데 너무 심플하잖아요. 네. 그렇죠? 네. 여러분들 다 배운 겁니다.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4월부터 요 구호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. 왜 4월일까요? 3월에 국힘 전당대회가 끝나면 견적이 나옵니다. 국힘에 공천 받을 사람, 받지 못할 사람이 3월 이후에 갈립니다. 자, 이게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아, 언제부터 이게 시작이 된다? 금방 이해가 되잖아요. 그 방송 나가서 내가 제가 4월서부터 국힘 내부의 분화가 시작됩니다. 그럼 와, 봉도사 맞네. 아니,
뻔히 보이잖아요. 전당대회 끝나면 이미 10대 형. 10대 형도 예측을 했어요, 우리가. 유승민을 떨어뜨리기 위해서. 왜 10대 형일까요? 당원 100%잖아요. 7대 3으로 해서 돌려볼 때 유승민이 1등 하는 거예요. 8대 1은 왜 안 했을까요? 8대 1로 돌려봐도 유승민이 이겨요. 9대 1은 왜 안 했을까요? 9대 1로 돌려봐도 또 이기는 거예요. 그러니까 10대 빵으로 하면 유승민이 이길 가능성이 어제 50%인데 유승민 입장에서는 이제 안 들어가죠. 왜? 당대표가 떨어진 상태에서 당을 나오면 완전 스크래치가 나고 몸값이 뚝 떨어집니다. 유승민이 나올 듯 말 듯 하면서 10대 0으로 되는 순간 국힘은 반민주적인 정당의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 나는 합리적 보수로 나가서 보수의 가치를 제대로 세우겠다라고 하면서 나오죠. 이걸 방송에서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. 그럼 사람들이 와 봉도사 맞네. 아니 다 보이잖아요. 여러분 제 얘기 들으니까 이제 보이죠. 네. 네, 제가 천공보다 잘 봅니다. 왜 그런지 아세요? 천공보다 눈이 큽니다. 자 이제 다 끝났습니다. 그래서 질문 받겠습니다. 예. 예.